이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동차 정비 전문가 박병일 명장입니다. 명장님은 영상을 어떻게 봤을까요? 냄비에 가득 담긴 물을 움푹 들어간 범퍼에 여러 번에 나눠서 조금씩 부어주는 한 청년. 물을 다 붓고는 손을 집어넣어 범퍼를 눌러주자 순식간에 펴지는데요. 와, 다시 봐도 신기한 이 영상. 과연 명장님의 평가는? 이게 진짜 되는 거예요? 되는 거죠. 정말로 영상처럼 이게 가능한 건가요? 주전자에 한가득 물을 담아서 가져온 명장님. 뜨거운 물로 이제 범퍼를 필 수 있는 거죠? 100도씨 이상의 뜨거운 물을 찌그러진 범퍼에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눠서 부어주는데요. 그렇게 뜨거운 물을 다 붓고 난 뒤 범퍼 뒤에 손을 넣고 살짝 눌러주는데요. 순식간에 펴지는 범퍼.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 거죠? 합성 수지로 되어 있잖아요. 뜨거운 물 되면 늘어나요, 쉽게. 그죠? 허물허물해진단 말이죠. 그러면 바로 그때 우리가 피는 거고, 피는 모양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 온도가 유지되면 안 되잖아요. 그때 찬물을 갖다 부어주면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차가운 물로 마지막 샤워까지 마치면 감쪽같이 새차로 변신 성공! 언제 그랬냐는 듯 팽팽해진 범퍼. 전과 비교해보니 확실히 차이가 눈에 보이죠? 아, 아 정말 감사합니다. 아이고, 네. 돈 굳었어요. 네. 그렇다면 헤어드라이어로도 가능할까요? 아까보다 상태가 더 심각해 보이는 차량. 찌그러진 부위에 헤어드라이어로 열을 가해주는데요. 30분가량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어주는데요. 과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자, 펴볼게요. 범퍼 뒤쪽에 손을 집어넣고 튀어나온 부분을 조심스럽게 툭 하고 밀어주는 명장. 그와 동시에 팽팽하게 펴지는 범퍼. 헤어드라이어로 자동차 범퍼 펴기 성공! 우리가 쉽게 뜨거운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, 다른 어떤 뜨거운 장치, 뜨겁게만 해줄 수 있는 장치만 있다면 뭐든지 다 가능하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이제는 자동차 범퍼가 찌그러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. 뜨거운 물과 헤어드라이어를 기억하시고 위기의 순간을 지혜롭게 대처하세요. KBS